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선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영균입니다. 지난 강의 때는 해외 옵션 했었고 이제 격주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식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 선물은 주식입니다. 주식. 그런데 지금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도 지금 오늘 많이 빠졌죠. 그제 좀 많이 빠지고 어제 약간 좀 상승했지만 오늘 다시 변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미국도 어제 밤에 좀 오르다가 오를 줄 알았거든. 근데 갑자기 또 밤에 급락했어요. 다 원인은 있겠죠. 뭐 고용지표라든가 이런저런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지금 하락해서 그나마 코스피는 3000은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1000이 무너졌고요. 이럴 때 지금 우리는 뭘로 대응해야 되느냐. 주식 선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궁금한 거 계시면 이제 하단에 이제 QR코드 나올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또 이제 샵 문자 샵 3772 치시고 이제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왜 주식 선물이 대안이냐? 결국은 항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늘 강조합니다만은 대장은 주식입니다. 대장은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속수무책이냐 아니면 손절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 대안이 주식 선물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물이다 보니까 하락에도.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뭐 주식이든 주식 선물이든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시장은 어렵습니다. 주식 접근하신 분들은. 그런데 요 하락장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죠. 자,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평선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평선만. 오늘 주식선물 4강인데 주식선물 3강에서는 이평선만 가지고 이제 추세를 찾는 방법. 52평선, 12평선, 22평선만 가지고 한번 추세를 봤습니다. 추세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세 선을 그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목균형표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단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평선 가지고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또 추세지표인 MACD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ACD를 좀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평선과 MACD를 좀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피라미딩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피라미딩 전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구축할지는 오늘 잠깐 하나의 예만 들면서 한번 피라미딩 구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선물 전략에서 늘 정찰병 전략을 씁니다. 이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두 계약만 정찰병 보내는 겁니다. 그 정찰병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지켜보는 겁니다. 성공한다면 자, 오를 것 같대. 그러면 매수 진입을 잡았습니다. 상승을 잡고서 그러면 이때 매수를 했어요. 올라가네? 상승하네? 그러면 이때쯤에 하나 더 피라미딩 전략으로 불타기입니다. 물타기가 아니라 또 오르네? 계속 오르네? 이때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찰병을 활용해서. 그런데 매수를 잡았는데 하락하네?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절해야 되겠죠. 이거 손절했어. 1차 손절했어. 어? 또 하락하네? 이제 오를 것 같아. 이제 여기서 하락하다가 느낌이 반등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혹시 잡았습니다. 다시 매수 잡았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마틴 전략도 괜찮다고요. 요 마틴 전략. 마틴 전략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한계약 정찰병 보냈는데 얘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계속 나는 상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두 계약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실패했어. 들어갔는데 또 실패했어. 근데 또 오를 것 같아. 이번에는 뭐 네 계약 정도 이렇게. 또 세 계약도 괜찮고. 꼭 완벽한 마틴 아니더라도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정찰병 전략이 성공하면 피라미딩 전략. 정찰병 전략이 실패하면 마틴 전략. 무조건 마틴 전략 또 피라미딩 전략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들에게는. 그래도 이걸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좀 더 주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금 계속 강의하는 내용이 단순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추세를 어떻게 찾는가, 추세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상승할 추세일지, 하락할 추세일지. 내 감정을 배제하고 뭘로? 52평선, 12평선, 22평선만 가지고 추세를 찾아보는 겁니다.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른 보조 지표를 가지고 추세할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덧붙일 게요. MACD를 활용해서 한번 추세를 더 구체화해보자 라는 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진입은 언제 할 것인가? 추세를 가지고 어떻게 52평선하고 22평선 골든크로스 발생하면 52평선이 22평선 뚫으면 매수 진입, 52평선이 22평선 하향하면 아래로 뚫으면 데드클로스 발생하면 매도 진입. 추가 진입은 언제 할 것이냐? 추가 진입은 플러스입니다. 물타기도 있습니다. 물타기도 괜찮, 이제 전략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또 익절은 언제 할 것이냐? 또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주식선물 거래량 상위 종목, 주식선물이 약 150개 정도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 섹터별로 우량주들만 약 150개 정도 모아놨습니다. 시가총액이 아니라 각 섹터별로. 그중에서 어제입니다. 어제 목요일치 기준으로 목요일 장 종료입니다. 9월 30일. 거래량 상위 순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거래량. 항상 거의 삼성전자가 가장 많아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요 카카오. 원래 하이닉스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때가 많은데 이날은 카카오가 거래량에서 2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 펜오션. 펜오션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 후성, LG 디스플레이, LG전자, SKC. 이런 식으로 한번 거래량 순서대로 한번 뽑았습니다. 그럼 오늘 자료는 요, 위서부터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대한항공 요 위에서 몇 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요 종목만 가지고.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료는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날 수 있는지,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내 매매 기법에서 과연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잠깐 뭐 설명하자면요, 기초 자산이 뭐냐면 현물입니다. 현물.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현물 가격하고 차이 24,300 주식 선물은 24,300원이고 삼성전자 현물은 24,100원입니다. 요 플러스 200 주식 선물이 200원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간혹 이제 요 차이를 보고서 기초 자산 현물과 주식 선물의 차이를 보고서도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빨리빨리 속도전이 빨라야 됩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만기 전에 만기 날 이런 것 활용해 볼 필요 있어요. 만기 날 현물하고 주식 선물하고 갭이 많이 나. 그러면 자 선물 가격은 기초 자산은 7만 원이야. 만기 날 얼마 안 남겨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7만 원인데 뭐야 현물은 만 원이야. 그런데 선물은 10,500원이야. 상당한 차이입니다. 500원이면 지금 만기가 며칠 안 남 아니 몇 분 안 남았어. 지금 종료 장 종료가 만기일 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요 선물 마지막 최종 가격은 현물에 준합니다. 현물 가격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선물이 높네.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는 거겠죠. 매도를 하면 현물이 만 원에 끝났으면 500원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연구 잘하면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할 겁니다. 거래량 한번 쭉 보십시오.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핫한 종목이 요 후성입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가장 많이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요 카카오였죠. 카카오가 좀 말이 많았었고. 자, 차트를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뭐부터? 삼성전자부터. 아, 그 전에 피라미딩 전략을 하나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 피라미딩 전략은 요 플러스 5% 전략 그랬는데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7% 전략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10% 전략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12% 다양해요.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은 5% 정도 이렇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제 요 만 원짜리가 진입했어요, 이렇게. 이때 만 원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정찰병을 하나 투입했어요. 근데 올라. 얼마에? 10,500원에 올랐어요. 5% 전략이면 플러스 5%가 되면 추가 진입하는 겁니다. 만 원짜리가 10,500원이 되면 하나 추가예요. 그럼 평균 단가는 얼마입니까? 10,250원입니다. 5%가 되면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딩 전략 하나예요. 그러면 손익 분기점 얘기예요. 10,250원. 그러면 또 올라 계속. 11,000원에 또 올라. 11,000원으로. 그러면 또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10,500원이야. 10,500원. 여기입니다. 또 올랐네. 추세가 계속 형성되네. 상승으로. 11,500원이 됐어요. 그럼 또 하나 추가하는 거야, 그냥. 500원 단위로 그냥. 실은 요 플러스 5%라는 게 참 애매해요. 처음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셔야 돼요. 이때는 5%가 되지만, 이때는 5%가 아니에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예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500원 단위로 꼭 요 5%가 아니라 500만 원짜리면 500원 단위로 추가 진입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나아. 처음에만 5% 전략 썼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5%가 아닙니다. 더 줄어들어요. 500원 전략으로 추가 매도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라고 그럼 네 번째 11,500원 단위가 계약 수는 4개입니다. 평균은 10,750원이야. 다섯 번째
추세가 계속 형성됐네. 20%까지 올랐네. 처음에 진입한 거에서 20%가 올랐어요. 12,000원이 되는 거야. 총 계약금 5개. 평균 단가는 11,000원입니다. 자, 만 원대 진입했는데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까지 왔어요. 만 천 원, 12,000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10,500원, 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만 원에 첫 진입을 했는데 12,000원이 됐다. 첫 진입에서 20% 올랐어요. 이랬을 때 5개를 진입했어요. 평균 단가는 얼마다? 11,000원 여기입니다. 11,000원. 수익은 상당히 늘어나요. 수익은. 만 원짜리 하나만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은 늘어납니다. 이때 청산하면. 그럴 때 그럼 익절은 언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빨간색이 금방 드러나. 금방 빨리 팔고 싶어. 왜? 금방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익절은 그냥 손실 안 보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고 그냥 계획을 만들어 놔봤어요. 자, 다시 만 원에 하나 진입했어요. 그런데 10,500원이야. 10,500원. 됐을 때 하나 추가 진입했습니다. 정찰비용 만 원에 투입했는데 계속 상승하네. 5% 된 선에서 10,500원에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두 계약입니다. 평균 단가 얼마라고요? 250원이야. 10,250원. 여기입니다. 10,250원. 그럼 익절은 언제 하느냐? 지금 500원이야. 그러면 최소 손실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손실은. 그러면 어디? 10,300원이나 또는 10,400원이나 나는 그것도 아깝다. 10,450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익절하는 겁니다. 왜? 귀향 올랐는데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상승을 바라보고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이번에 세 계약, 자, 만 원에 진입했는데 10,500원 한 계약 추가 진입, 11,000원 또 한 계약 추가 진입, 총 세 계약 평균 단가는 10,500원입니다. 여기입니다. 평균 단가 네 계약. 그러면 익절은 어디서? 최소한 여기 위에서 10,600원, 10,700원, 10,800원, 10,800원, 900원 여기 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는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좀 더 낮게 잡는 거야. 근데 막 불안해. 금방 하락할 것 같아. 위로 아래로 흘러내릴 것 같아. 그러면 뭐야? 위에서 살짝 끊는 겁니다. 요 10,500원, 11,000원 바로 아래에서. 또 이번에 자 만 원에 진입했습니다. 만 원에 정찰병 하나 투입했어요. 10,500원, 11,000원, 11,500원, 10,500원, 11,000원, 11,500원. 평균 단가는 4개 진입했죠? 10,750원. 이 정도도 이 정도. 평균 단가가. 그러면서 익절 어디서 한다? 최소 요 위에서, 요 사이에서 익절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너무 수익이 금방 줄어드는 거 아까워. 그러면 빨리 끊으면 돼. 근데 더 오를 것 같아. 약간 조정은 받겠지만은 그러면 요 바로 평균가 위에서 손절 잡습니다. 손실은 안 보게 해야 됩니다. 손실은 안 보게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계약 진입했는데 12,000원까지 왔어요. 평균 단가 11,000원이야. 그럼 입절 어디서? 11,000원 위에서. 이게 피라미딩 전략의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꼭 한 가지 요 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명한 이제 선물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 뭐 유명한 분들 계시죠? 뭐야 터틀 트레이딩의 시초자 누굽니까? 뭐 리처드 데니슨이라고. 그 다음에 뭐 제시 리버모어 유명하죠? 그분들도 다 이런 기법이에요. 물타기가 아니라 수익 나고 있는 걸 추가 진입하는 겁니다. 매도 진입했는데 계속 하락해. 자, 지금 이때 오르다가 좀 조정받아. 그래서 너는 이 정도에서 첫 매도 진입했어요. 첫 매도 진입했어. 근데 또 하락하네. 두 번째 추가 매도 하는 거야. 또 하락하네. 세 번째 추가 매도 하는 거야. 요 추세를 있는 겁니다. 추세를. 그런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추세가 이런 경우에 피라미드 전략 쓸 때 추세가 형성되면 많이 먹어요. 그런데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들락날락 해버리면 그래도 손실은 안 난다는 거. 손실은. 왜? 바로 위에서 바로 아래서 정산하니까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매수는 더 위에서 평균보다 위에서 매도는 평균 단가보다 더 아래에서 매도하니까 청산하니까 손실은 안 난다는 거. 근데 추세가 형성되면 크게 먹는다는 거. 추세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짜리 딱 목표 나 5% 되면 청산하겠다. 플러스 5% 되면 그것보다는 더 적어요. 네. 요 피라미드 기법은 추세가 형성됐을 때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찾아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오늘 거래량 어제 목요일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거래량 가장 많은 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게 2000년도 6월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 계속 대세 상승장이었죠. 주봉인데 주봉 일봉은 자주 이게 많이 나와서 요 이평선 부딪히는 게 많이 나와서 오히려 주봉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날 52평선이 22평선 뚫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가장 1순위로 들고 온 겁니다. 5월 20일 날 52평선이 22평선 뚫렸어. 뭐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뭐 한다? 매수 진입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52평선, 12평선, 20평선 아니 세 개가 정별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요건 제가 세 개 판단하지 않고 그냥 52평선과 22평선만 지금 판단한 겁니다. 아마 더 확률을 높이려면 세 개가 정별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수 진입할 때는.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이게 52평선이고 이게 12평선 아 이게 52평선 빨간색이 이게 12평선 이게 22평선입니다. 52평선이 한 번도 12평선을 이탈 안 했어요. 언제까지? 이날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 대략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니까 6만 원 정도죠. 이 정도가 한 8만 원 정도. 8만 한 2천 원 정도. 8만 2천 원 정도. 몇 개월? 7, 8, 9, 10개월에 갔죠. 요 사이에서 요 사이입니다. 요 6만 원에서 요 8만 2천 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추세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뭐 7만 원도 있고 7만 5천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정찰병으로 6만 원 하나 매수했습니다. 근데 오르네. 계속해서 요 이평선이 좀 부딪힐 듯 하면서도 가격에서는 약간 뚫렸어요.
하루 뭐 주봉 가격에서는 주봉이니까 요 아래로 좀 이탈했지만 12평선으로 입사했지만 요 2평선 자체에서는 지금 계속 5위평선이 12평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원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가. 그러면 이때 한 계약 하나씩만 계약을 해볼게요. 그냥 이때 한 계약 7만 원대. 자, 나름대로 정해. 나 6만 원인데 10%는 6만 6천 원이죠. 5%는 6만 3천 원이죠. 나름대로 정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전략을 쓸 때 나는 요 천 원 단위로 하겠다. 뭐 5천 원 단위로 하겠다. 6만 원인데 6만 5천 원 되면 추가 매도 하겠다. 추가 매수 하겠다. 또 7만 원 되면 또 7만 5천 원 되면 8만 원 되면 이런 식으로 금액 가지고 피라미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비율로 계산하는 것도 편해. 비율로는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8만 원에 5% 뭐 10%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또 하나 방법이 그냥 가격 가지고 피라미드 구축하겠다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한 개 자 5천 원 단위로 한다고 했어요. 5천 원 단위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전법 구사하는 거 6만 원입니다. 6만 원 첫 진입이 6만 원 했어요. 두 번째에서 6만 5천 원 했어.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왜? 계속 상승을 가리키기 때문에. 세 번째 7만 원에서 네 번째 7만 5천 원에서 다섯 번째 8만 원에서 그 다음에 또 8만 5천 원도 갔죠? 8만 5천 원 왜 계속 갔으니까 어디까지? 9만 5천 원까지 가는 거예요. 9만 원 9만 5천 원까지 한 계약씩만 추가 진입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평균이 세 개, 요 두 개, 요 사이만요. 7만 5천하고 7만 7,500원? 평균이 7만 7,500원 정도 돼요. 평균 단가가. 그래서 얼마에? 요 8만 2천 원 정도에서 입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산했으니까. 그럼 그래도 수익은 단일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 진입하는 것보다. 자, 여기서 곧 음봉이 나와서 곧바로 여기서 청산해 좀 더 수익이 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음봉 보고서 해도 되고. 근데 그러면 계획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청산해서 가장 많은 수익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기준이 흔들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니. 그래서 52평선이 12평선을 이탈할 때 그냥 청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딩을 쓰는 겁니다. 불타기입니다. 불타기. 물타기가 아니라. 수익 나고 있는 걸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추세에서. 그런데 아, 또 하나 MACD 활용한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MACD 차트입니다. 이날 자 히스토그램이라 그러는데 요 파란색, 빨간색을 히스토그램이 이때부터 상승이에요. 좀 높아져. 요, 보시면 요 빨간색에서는 좀 올라가고 파란색에서는 좀 약세죠. 이걸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날 진입했어요. 이제 MACD에서도 MACD가 먼저 빠르게 상승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2평선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꼭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게 하루 좀 더 빨랐나요? 그럴 수 있겠네. 비슷했거나 상승 가리켰어. 근데 지금 비록 여기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또 여기서 한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주봉상으로 요 22평선 안에 닿습니다. 충돌했어요. 그런데 요 MACD상에서는 계속 상승이야. 그러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MACD 기준 볼 때. MACD는 추세 지표입니다. 계속 상승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또 진입을 해야 돼. 또 진입을. 어쩔 때 실은 이제 우리 기준한다면 52평선이 22평선을 뚫을 때 아래로 뚫을 때 뭐 진입한다? 매도 진입입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52평선이 22평선 아니구나. 여기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이 정도에서 52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을 때 뭐 진입한다?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하락을 염두하고서. 근데 왜 지금 여기는 비슷하잖아요. 왜 그런 하락을 염두하느냐. 자, MACD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파란색이 보이기 하늘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 다 나와서 이미 정해진 날짜가 지나서 확정된 차트입니다만은 그냥 여기만 봤을 때 이날 봤을 때 음봉이 보였네. 음이 보였네. 하락이에요. 그럼 하락하지 않을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MACD가 하락을 가리켜. 근데 마침 주가는 여기서 거의 지지부 여기서는 지지부진하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지지 안 하는 거예요. 왜? 조건이 안 나타났어. 52평선, 22평선 아래로 뚫려야 뭐 지지한다? 매도 진입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정했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야지. 이 정도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한 번도 52평선이 12평선 도달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청산을 했다 하더라도 거의 이득이거나 플러스예요. 손실이라면 큰 약간의 손실이고 이득도 큰 이득은 아니고 손실도 뭐 큰 손실은 아니고 혹시 여기서 내가 지금 정확히 이걸 분석 안 했습니다만은 요 52평선이 12평선을 위로 뚫렸으면 청산이든 익절이든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라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손실도 크지 않고 이익도 크지 않아요.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요 삼성전자 주목만 가지고 살펴봤어요. 우리는 요 추세를 먹으려고 해야 돼. 그런데 힘든 게 뭐냐. 개인들이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직 모든 건 상승 추세야. 아직 22평선 기울기가 여기는 좀 완만하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좀 기울기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상승에 더 무게를 두는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12평선을 뚫려버렸네. 조금만 더 내려면 22평선을 다 할 수 있겠네. 그때 개인들은 못 참는다는 겁니다. 못 참. 그래서 그냥 청산해버려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거의 52평선, 22평선, 12평선이 거의 좀 밀집해 있죠. 정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음봉 나왔을 때 이날 음봉 나왔을 때 22평선 거의 맞닿았잖아요. 개인들은 못 기다리고 청산을 해버려요. 그럼 거의 좀 약간의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본전이거나 손실 아닐 것 같습니다. 크게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 개인들이 하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기준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개인들이 먼저 요 마음속에 염두해야 할 원칙입니다. 원칙. 기준 하나 두자. 그다음에 진입도 마찬가지고 청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청산하면 가장 좋아요. 그 누가 알겠냐 꼭진지를. 또 나는 그래서 음봉이 이럴 수 있습니다. 좀 장을 좀 보실 분들은 긴 꼬리가 윗꼬리 발생했네. 긴 꼬리가 위에서 발생했으면 앞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이날 청산할 수도 있어요, 실은. 긴 윗꼬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락을 염두하고서. 자, 지금 장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삼성전자 이때 매도 진입했으면 지금 한 8만 2천 원 정도, 8만 2천 원 정도에 매도 진입, 하락한 데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당한 수익일 겁니다. 하락한 데 베팅했으면. 무조건 상승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하락도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 하락에 베팅해야죠. 이게 주식 선물이 장점이라고요. 일부러 삼성전자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즘의 화두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보십시오. 이날 52평선이 22평선 뚫렸습니다. 뭐 진입한다? 매수 진입. 근데 마침 MACD상에서도 좀 늦지만 상승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아, MACD는 좀 기능, 좀 장기간 추세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계속 상승을 염두하고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피라미딩 전략 구축하면서. 그러면서 언제 청산한다? 이때 52평선이 12평선 뚫렸어. 이때 그냥 이절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에? 뭐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에 진입해서 얼마 정도에? 아, 8만 원 정도에. 8만?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이절하는 겁니다. 요 지표대로만 갔을 때 그냥 가격 따지지 말고 내가 기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만. 근데 왜 이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MACD도 계속 상승 가리키고 있거든. 그럼 추세가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MACD 때 하락이 살짝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52평선이 꺾이기 시작해. 그럼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아, 이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마침 MACD는 장기간에 걸쳐서 10월, 11월, 12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지금 MACD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가격은 아직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것도 같아요. 내가 요 부분을 왜 동그라미 쳐놨냐. 아직 진입을 잘 못하겠어. 진입 안 한 겁니다. 비록 원래는 52평선이 다시 52평선이 22평선에 이탈을 안 했지만 12평선을 다시 뚫으면 추가 진입, 추가 매수해야 돼.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냐? MACD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거든. 그다음에 가격도 거의 비슷비슷해. 안 움직여. 그래서 진입 안 한 겁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정별 나오죠. 정별이요. 52평선, 12평선, 22평선이 지금 정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곧바로 MACD도 지금 상승을 가리키겠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52평선이 12평선을 아래로 이탈하기 전까지 언제? 이날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실은 이날, 이때부터 카카오가 좀 이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만 최고가 17만 3천 원에서 뭐 14만 5천 원 정도까지 15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실은 큰 하락도 아닙니다. 큰 하락도 아니야. 그래도 주봉상으로 4개가 지금 음봉이 나왔죠. 근데 마침 이때 파세요라고 청산하세요라는 신호가 나타나서 청산했습니다. 이때도 꽤 됩니다. 이때 진입했어요. 얼마야? 9만 원 정도에? 9만 원 정도에 매수 진입해서 얼마에? 14만 5천 원 정도에? 이 정도에서. 14만 5천 원 정도에서 그냥 청산했습니다. 꽤 됩니다. 상당해요. 피라미딩 전법 구사했으면 더 수익은 늘어날 겁니다. 왜? 이때 추세니까. 여기까지가 추세니까. 이렇게. 추세를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이게 피라미딩 전법의 장점이니까. 카카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요 카카오도 아까 삼성전자도 카카오도
그 원칙대로 원칙은 많다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시한 것은 52평선, 12평선, 22평선 가지고 또 MACD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MACD도 계속 상승, 다 빨간색이죠. 분홍색이죠. 그럼 상승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야. 이때부터 하락을 보셨네. 그러면 머릿속에 하락 염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주봉상으로는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카카오, 오늘 금요일 카카오 내가 안 봤는데 다시 주봉상으로 두 번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진입할 시점이 아니야. 왜? 아직 지표가 말을 안 해줘. 52평선이 20평 이탈 안 했어. 또 52평선이 12평선 위로 안 뚫렸어. 진입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멈추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추세가 나타날 때까지. 그 개인들은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그런 부분 떠나서 지금 장이 안 좋으면 머릿속에서는 매도 위주로 생각해야 돼요. 하락을 염두하고서 그 기법도 단타도 있고 스윙 전략도 있고 좀 단기 중기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실험을 하나 해보고 있는데 원래 제가 주식 선물은 단타를 많이 해요. 그 처음에 1강에서 2강에서 설명했어요. MIT를 활용한 매매 그걸 이용해서 단타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단타를 거의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윙 전략 좀 중장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좀 안 좋아요. 요걸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내 원칙대로 그냥 가보고 있는데 이 원칙이 안 지켜지면 수익이 안 나와요. 원칙이 안 지켜지면. 그것도 한번 귀에 쓰면 설명할게요. 제 실패의 경험. 하고는 있는데 내 전략을 좀 바꿨어. 장을 좀 못 보니까 내가 낮에 개인적으로. 장을 보면 단타를 하면 좋은데 단타하기가 좋아요. 왜? 매도가 있으니까. 하락한다가 있으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는. 세 번째. 이건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SK하이닉스 주봉. MACD장으로는 크게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상승, 하락. 그럼 이때는 상승 마인드를 가지는 거야. 이때는 하락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큰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때 진입해. 계속 상승이죠. 몇월 달입니까? 10월 때. 이때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 모든 종목들이 뭐 올랐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올 4월까지. 4월 중순까지. 4월 중순까지. 이때 청산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이때가 이 정도죠. 뭐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이 정도 진입했습니다. 얼마 정도에 이절한다? 13만 5천 원 정도에 상당하죠. 13만 원에 그냥 이절했다 하더라도 4만 원입니다. 이때 피라미딩으로 나 만 원씩 또는 5천 원씩 피라미딩을 쓰겠다. 따라가는 겁니다.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곡차곡 많이 쌓여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정도에서 뭐 성장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 알겠냐고. 하락할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기준점 52평선이 12평선 이탈하자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MACD에서 하락을 가리키네. 근데 마침 이날 52평선이 20평선 이탈했네.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52평선이 실은 종가로 진입하지 않아요. 왜? 장을 보고 있으면 아마 여기서 이 정도에서 되면 52평선이 꺾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근데 이날 살짝입니다만은 52평선이 12평선을 살짝 뚫렀어요. 위로 뚫렀어. 청산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본전입니다. 이익도 조금 이익이고 손실도 조금 손실이고 거의 본전 수준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22평선이 지금 계속 MACD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청산했지만 다시 52평선이
22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52평선이 12평선을 아래로 뚫렸어요. 이날 다시 52평선이 12평선 아래로 뚫렸습니다. 22평선은 계속 위에 있고 다시 하락을 염두하고 추가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진입했으면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 매도 진입했어. 지금 어제 종가로 10만 3천 원입니다. 이 정도 버는 겁니다. 꽤. 이것도 피라미드 전략이요. 12만 원에 하나 더 매도 진입에 11만 5천 원에 매도 진입, 11만 원에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마 오늘 내가 뭐 장을 안 봤습니다만은 하락했으면 더 상승이 크겠죠. 플러스가 크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개인들이 힘든 게 뭐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야.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52평선이 12평선을 하향하지 않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0평선을 이탈했다고. 아니 또 52평선은 가격이 아래서 형성됐다고. 이것도 아래서, 아래서. 그럼 개인들은 힘들어. 아, 하락하지 않을까? 얼른 청산한다는 겁니다. 실은 청산도 괜찮아요. 플러스라면. 그런데 더 긴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추세를 마음껏 즐기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살짝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다 설명 못 하겠네. 여러 개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MACD 정도는 한 번, 두 번, 이거 좀 자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요 매수 진입, 매도 청산, 매수 진입, 청산, 매수 진입, 청산. 자 여기서는 아마 약간 손실을 짓어요. 일마틴 실패했어. 두 번째, 또 여기도 거의 본전이든가 손실이든가 그냥 실패를 합시다. 불리하게. 이마틴 실패. 큰 손실 아닙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매수 진입했어요. 상승의 흐름 나타났으니까 큰 추세 먹는 겁니다. 여기까지 큰 추세.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산마틴에서 다 복구하는 겁니다. 아니면 마틴 증법 안 쓰고 한 계약만 진입했어도 큰 수익이에요. 왜? 추세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마틴 전략하고 피라미딩 전략을 곁들이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 요 부근 하락을 가리킵니다. 근데 아직 52평선이 22평선 아래로 하락 안 뚫렸어. 그럼 매도 진입 안 해.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뚫렸어요.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마침 또 그 다음에 나왔네. 근데 이것은 큰 수익은 아니야. 아마 여기서 입절했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좀 반복됐어요. 왔다 갔다. 그래도 큰 손실 아니에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항공 가지고 정찰병 전략 가미하면서 자, 수익 나는 쪽으로 더 추가 매수나 추가 매도 하는 겁니다. 즉 피라미딩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어디서 한다? 52평선하고 12평선 관계에서 익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세를 잡으면 큰 수익이 된다는 거. 근데 개인들은 요 추세를 잡기가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돼요. 요 가격이 지금 계속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52평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짝 가격은 그나마 여기는 괜찮네. 이 정도에서 대부분 이 정도 선전하네. 저 개인들도 괜찮네. 이 부분은.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연속 두 번, 세 번, 두 번, 52평선, 12평선, 22평선 가지고
추세를 잡는 연구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계시면 우리 이제 요 QR코드로 아래에 보이시는 자, QR코드 보면서 입장하십시오. 그래서 모르는 거 질문하셔야 돼. 질문. 그다음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규를 치면 하단에 이제 뭐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방이 안내가 될 겁니다. 거기로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자,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 매수만 하려 하지 말고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더라. 매도도 할 수 있더라. 라는 걸 염두하면 주식이 편해요. 마음이 심적으로 편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해외 옵션으로 더 좋은 곳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